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정 명예건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나눔봉사단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는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관계로 섬길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도에는 한 유치원생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언니가 초등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어서 아이의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생겨 나눔봉사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돌봄이 일을 그만둔 후에도 제가 돌봤던 그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자녀의 어머님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셨고 지난 여름에는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하는 등 현재까지 잘 정착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눔봉사단에서 도시락 배달팀 7조에 소속되어 한 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가정은 세 가정입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 가정도 있고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는 암 수술하시고 자주 병원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너무나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나눔봉사단은 약 10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그 많은 만난 요리를 담당하시는 주방조리팀, 그리고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배달팀, 마지막으로 수거한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 정리하는 설거지팀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나눔봉사단 사역은 지역 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요즘 독거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도 필요한 가장 좋은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나눔봉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토록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